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에 그 GNG SGR56 리뷰 영상 올렸고, 오늘은 요 리모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문제가 생긴 게, 이 리모컨을 한번 페어링을 시킨 이후에는 이게 특정 그 배터리가 연결된 상태에서 특정 한 10m 안에는 무조건 페어링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오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페어링이 한번 제가 초기에 세팅한다고 시키던 상태에서 이거 풀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한번 페어링 된 배터리 리모컨을 풀수 있는 법을 아시는 분은 한번 리뷰 댓글로 한번 좀 달아 주십시오. 저도 좀 난감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페어링을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는 이 페어링 모드로 진입하는 메뉴가 설정 그 비품이 안 울려요. 그렇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구입을 하셨을 때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있는 탄창을 분리하신 상태에서, 셀렉터가 안전에 있는 상태에서, 요 안전에 있죠? 예, 둡니다. 단발을 둔 상태에서, 자, 트리거 발을 당길게요. 자, 한 발이 격발이 됩니다. 격발이 되면 트리거를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약한 5초에서 6초 정도 지나면은 비품이 울려요. 네, 요런 식으로 비품이 울리면은 손을 놓고, 요 상태에서 이제 트리거를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번째 당기고 약 가만 계세요. 가만 계시면은 약 3초 뒤에 비품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페어링이 된 상태예요. 리모컨과 페어링이 된 상태고, 자, 이 리모컨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 셀렉터가 항상 안전에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오토 그리고 3.4 5.4 단발 세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 중에서 여기 오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맨 위에 여기 오토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비프음이 삐 울립니다. 들리시죠? 울리면서 요 상태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걸 누르고 쏘겠습니다. 단발 연사로 놨을 때는 예, 요런 식으로 연발이 나가는 모드입니다. 다시 안전으로 둔 상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메뉴, 요 메뉴죠. 세미 삑 소리 나죠? 세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안전이면은, 자, 단발, 연사 상태에서도, 예, 요런 식으로 단발이 나가게 됩니다. 자, 다시, 안전으로 돌린 상태에서 숫자 3이라고 있는 이 가운데 버튼을 삑삑삑 하고 비프음이 3번 울려요. 한번더 눌러보겠습니다. 예, 삑삑삑하고 비프음이 3번 울리면은 3.3 모드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단발에서는, 예, 아이고, 예, 단발, 그리고 3.4 모드로 설정을 했죠. 연사해 놓으면, 예, 요렇게 3.4 모드로 설정이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놓고, 이제 마지막 5.4, 다섯, 요 5라고 되어 있는 총알을 누르게 되면, 예, 비품이 다섯 번 울립니다. 한번더 눌러보겠습니다. 네, 비품이 다섯 번 울렸죠. 이렇게 되면은, 자, 연사로 놨을 때, 예, 요렇게 5.4 사격이 되는 모드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원래대로 단발과 연사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 요거 안전에, 항상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안전에 둔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요 상태에서 오토를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연사 모드가 설정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요 위에 있는 이 버튼이에요. 탄창에 빨간 줄이 꺼져 있죠. 이게 뭐냐면은, 자, 펑션을 누른 상태에서 요거를 누르면은 삑 소리가 났죠. 이 상태는, 삑 소리가 나면 꺼졌습니다. 지금 볼트 스탑, 탄창이 없는데 볼트 스탑 버튼을 안 누르더라도 이렇게 공탄 격발이 됩니다. 요 모드가 꺼지게 되면은 공탄 격발이 되고요. 자, 다시 안전에 놓고, 예, 한번더 누르면 삑삑 소리가 울렸죠. 두번 울리게 되면은, 자, 다시 놓으면은, 자, 격발이 안 되죠. 예, 공탄 사격 모드가 활성화되는 모드입니다. 요 모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모드가 요 밑에 있는 요, 그러니까 별표 모양의 이게 세 개죠. 이세개 모드가 바로 프리쿠킹 모드예요. 프리쿠킹 모드. 프리쿠킹 모드가 뭐냐면은, 자, 펑선 키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아, 안전에 놔야 되겠죠. 프리쿠킹 모드를 펑선 키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프리쿠킹 모드가 누르면은 항상 사격을 할 때, 자, 방금 두 발이 터졌던 사이클이 탁탁
꺼인 부분 보이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항상 피스톤이 뒤쪽에 가 있습니다. 스프링이 장전된 상태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단발을 사격했을 때 윙 탁이 아니고 그냥 탁, 탁 갔다가 다시 이렇게 장전해 있는 상태가 됩니다. 프리코킹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은 좋은 점은 이제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하지만 그만큼 배터리 사용이라든지 회로에 조금 더 무리를 주니까 프리코킹 모드를 쓰실 분들은 항상 켜두시고 쓰시되 다 쓰시고 나면은 푸셔야 됩니다. 프리코킹 모드를 푸는 방법은 다시 안전 모드로 두고 펑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프리코킹 누르면 삑 소리가 나죠. 삑 소리가 나면은 프리코킹 모드가 풀렸어요. 방금 따닥 하고 터졌거든요. 이렇게 이제 프리코킹 모드를 끄는 모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부분이 바로 이 트리거 감도 조절이에요. 자, 트리거가 1, 2, 3단계가 있습니다. 자, 펑션 키를 누른 상태, 안전에 둔 상태에서 펑션 키를 누르고요. 자, 1번을 누르면은 비프음이 한 번 울려요. 이 경우에 자, 격발되는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트리거가 어느 정도 선에서 격발이 되는지. 아, 안전이구나. 자, 요 정도. 예, 요 정도에서 격발이 됩니다.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제가 펑션을 누르고, 비프음이 두 번 울렸습니다. 자, 두 번째에 트리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조금 더 뒤로 가야지 격발이 되죠. 예,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격발이 되고요. 다시 안전해 놓고, 펑션 키를 누른 다음, 예, 3번을 누르면 비프음이 3번 울리게 되죠. 자, 요 상태에서 한번 트리거를 보십시오. 아, 안전이구나. 불편해. 자, 당겨 보겠습니다. 엄청 뒤로 당겨야 됩니다. 예, 요렇게. 예. 요런 식으로 트리거의 감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다시 안전에 놓고 1번 감도, 우리가 게임을 쓸 때 손만 살짝 갖다 대면 바로 격발이 되는, 예, 이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든 설정을 리셋하는 버튼 명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안전 모드에 두고 펑션의 키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리셋 키를 누르면은, 자, 비프음이 3번 울리면서 내가 설정한 것들이 초기 값으로 다 리셋되는 메뉴예요. 요 리셋되는 버튼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가 진단 모드라는 게 있어요. 자가 진단 모드 매뉴얼이 너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어떨 때 저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일단 먼저 요 톱니바퀴 버튼을 안전 모드에서 톱니바퀴 버튼을 누른 다음에 펑션과 톱니바퀴 버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처음 요거 누를 때는 비프음이 한 번 울리고요. 동시에 누를 때는 비프음이 두 번 울려요. 두 번 울리는 때까지만 진행을 먼저 해 볼게요. 자, 자, 이렇게 비프음이 3번 울리면은 자체 진단이 정상적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이게 참 또 3번 울렸죠.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비프음이 계속 세 번씩 울리게 됩니다. 지금 자체 진단 모드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셀렉터를 안전에 놓으면 돼요. 예, 이런 상태에서 셀렉터를 안전에 놓으면은 자체 진단 모드가 끝난 겁니다. 간혹 이거 제가 매뉴얼을 한번 볼게요. 간혹 이게 비프음이 세 번이 아니고 뭐 터페 플레이트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긴 소리와 짧은 소리가 1회씩 삑삑 삑삑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터페 플레이트에 있는 센서가 고장이 난 거예요. 터페 플레이트의 센서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 보이는 요 센서 있죠. 네. 네. 여기 지금 보이는 요 터페 플레이트 요 센서, 요 단자가 달려 있는 이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고장이 났을 때 삑삑삑삑삑삑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비비 센서, 우리가 트리거를 당긴 후에 긴 소리와 짧은 소리 2회 삑삑삑삑삑삑삑 이런 소리가 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탄창을 꼽았을 때 요 앞쪽에 있는 센서 있다라고 했죠. 그 센서가 고장이 났을 때 이제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이 리모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한 번에 다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하다 보면은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이게 이제 사용법을 잘 몰라서 저처럼 이렇게 좀 버벅이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에어소프트건을 나름 그래도 많이 만졌다라고 생각하는 유저인데도 이렇게 처음 이제 신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기어박스 회로나 이런 것들이 탑재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이 많아진 만큼 이게 이제 잔고장이 과연 얼마나 안 생길지는 저도 솔직히 뭐 여러분들께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항상 보면은 신제품이 출시되면은 많은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생기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우리가 또 GNG 같은 경우는 게임용 전동건 기본적으로 회로의 기능들이 준수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는 아마 소비자 여러분들의 여러 사용기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조금 반납을 이번 주에 해야 돼가지고 급히 찍었는데 솔직히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면은 그 사기꾼 영상밖에 안 나와요. 그 아시죠? 그 사기꾼이 올린 영상밖에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좀 두서없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구글 제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제가 GNG에서 나오는 매뉴얼을 PDF 매뉴얼이에요. 이 PDF 매뉴얼. 요 보이시죠? 요 PDF 매뉴얼인데 요 페이지 두 페이지만 제가 PDF 파일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기를 좀 돌려 쓰면서 했는데 제대로 번역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큼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번역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커뮤니티 통해서 다운받아서 지금 요 댓글에도 달아놓을게요. 이 영상 댓글에나 더보기란에도 달아놓을 테니까 그 매뉴얼 다 다운 받아가지고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 아마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퍼가실 때는 출처만 바뀌어주시고 퍼가셔도 되고 PDF 제가 작성한 그 단어나 이 번역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수정하셔도 되니까 상관없이 마음껏 퍼가십니다. 퍼가셔도 되고 단 출처만 밝혀주십시오. 예, 그 제일 맘 상합니다. 출처도 없이 막 퍼가서 내가 한 것 마냥 그렇게 해버리면 저도 맘 상하잖아요. 저도 이거 저기 번역해가지고 만드는데 그래도 한 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음껏 퍼가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아마 제가 내일 패킹을 해서 내일 또 대구 출장인데 모레 정도에 택배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